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금속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설 워낙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그 굴뚝공장 시대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때 중심의 아이도법에 지금 저게 좀 많이 누락되고 있는 게 서비스 업종이나 정신질환이나 이쪽 많이 취약해요. 아직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그쪽은 계속 보강돼야 되는데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이제 금속 제조와 관련됐다 싶은 부분은 다 넣고 이렇게 건설 분야 파트가 되게 많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분야는 다 뺐어요. 보건은 여러분하고 다 관련되니까 보건 쪽은 제가 다 넣었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을 좀 보면요. 기술성, 복잡, 다양성,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법이. 근데 민법이나 노동법이나 다른 법은 다 약간 추상적인 규정이 있어요. 뭐 민법의 신의칙, 채권 채무자가 되었던 신의칙을 지켜서 행하라. 그 신의칙이 뭐예요? 엄청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뭐 소수설, 다수설, 무슨 유력설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런 설이 하나도 없어요. 소수설, 다수설, 이 법규를 이렇게 새겨야 될까? 저렇게 새겨야 될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그게 헷갈리면은 법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업안전법은 정말 명확하고 딱 직관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엄청 쉬운 법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법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근로자가 봐도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물론, 용어 자체가 이제 전문 용어는 있죠. 기술적인, 뭐 기계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뿐이지. 그것도 기계도 상상직 제조업 근로자 프레스 모노사 묻잖아요. 절단기 모노사 묻고, 뭐 절삭기 모노사 묻고. 그러니까 그 직종의 근로자가 그 직종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만 보면 다 이해가 될 말이에요. 문형 절삭기 덮개 덮어라, 뭐. 너무나 법은 쉬운데, 그럼에도 왜 어렵냐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계만 따져도 이 사업 현장에 쓰이는 기계가 몇 가지예요. 로봇까지 따지면은. 이 정말 수천만 개의 기계 종류에 대해서 법은 다 담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전에 대해서. 그 기계를 다룰 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법이. 거기다가 보건 분야가 있죠. 위해 물질에 의한 건강에 관련된 의학적 영역도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복잡 다양한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다 강행 법규적 성격, 강행성이 있어요. 지켜라 이거예요.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 중간이 없어요. 무조건 사업주가 다또 사업주가 지켜야 될 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근로자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업주가 법에 따라서 행한 안전보건 조치는 근로자도 준수하게 돼 있고 준수하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 처벌은 거의 현실적으로 안 하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안한 그걸 준수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감독 미숙 그런 게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 강행 법규예요 이게 사업주가 다 지켜야 될 법이고 그래서 이게 사업주가 다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교섭 딱 들어오면 임금협상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법에서 반드시 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하면 되는 거지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법에 한 줄도 없어요. 의무는. 단체교섭에 내가 성실하게 사업주가 나타나서 응해주면 되는 거지. 노동조합에 100가지를 요구해도 하나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법 위반이 있나요? 없잖아요.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가가 200% 올라도 노동조합이 20% 임금 이상을 요구해도 사업주가 우린 동결이야. 돈 없어. 하면 끝이지. 실제 흑자 냈든 말든. 그걸 강행할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저그 말은 단체 교섭과 임금 협상에서 누가 갑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구조상
사업주가 갑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단체 교섭이나 단체 교섭의 사업 안전 복원이 정점 올라왔다. 제가 볼 때 이제 갑과 을이 바뀌어요. 어, 사장님 죄송하지만 아,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업장에는 안전보험 표시도 안 돼 있고요. 어, 안전검사 일지도 이게 작성 안 돼 있고요. 유해 물질에 대해서 뭐 방호복이나 뭐 안전 방호 장치가 한 개도 안 돼 있고 이게 법에는 이게 다 사업주 이게 처벌하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노조한테서. 아, 저는 뭐 우리 노조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고발 생각이 없지만 혹시나 뭐 퇴사한 직원을 다른 사람들이 이게 민원 넣으면은 당연히 근로감독 넣을 거고 근로감독 넣은 순간 어, 사업안전보건법은 그 뉴스 보시죠. 무슨 사고 났다 하면은 이제 노동부에서 현장 점검 나가잖아요. 그럼 법 위반 몇 개 나와요? 기본 100개 이상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든 현대든 어디든 지금 딱 가서 현장에 가서 사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딱 지붙이라면은 100개는 금방 붙이고 나와요. 저 그만은 사업안전보건법은 엄청나게 어려운 법이에요. 다 지키기가. 솔직히 기업의 입장을 이해해요. 저 법 제대로 다 지키면 우리나라의 어떤 어 생산 능력이나 이 타나로 경쟁하기에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원칙도 다 지키고 교육 다 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다 지켜가면서 그 안전 공정대로 진행하려면은 엄청 어려운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생명과 관련됐으니까. 저 그 말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면은 앞으로 단체 교섭에서는 훨씬 더 노동조합이 갑이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갑과 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진짜 노사가 같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분야가 산업안전이라는 거죠. 산업안전은 죽어도 회사 혼자 해갖고는 잘 될 수 없다고 봐요. 근로자가 참여 안 하면은 특히 노조가 참여 안 하면은 사업주는 당연히 원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원가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뻥뻥뻥 터졌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법이 사람이 죽어도 사업주 아무도 처벌 안 했어요. 형사처벌. 감옥 간 사업주 거의 없어요. 사람이 거의 많이 죽어도. 원래 법 개정했잖아요.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물론 국회에 보류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도급에서 사고 나도 원청 사고도 같이 통계해서 올리고 사업주도 똑같이 하청 사업주와 똑같이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끔 법까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죠. 그게 탄력 근무시간 때문에 다 같이 지금 묶여서 통과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산업안전법이 강화되는 거는 그거는 그 국제적 추세예요. 외국은 이미 그렇게 해갖고 외국은 징역도 물론 살지만은 징역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엄청 때려버려요. 사람이 한 명 죽으면은 기업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우리는 얼마 안 때리잖아요 이게. 진짜 뭐 대기업한테는 그냥 끈값도 안 되는 그 정도로만 때리니까 계속 죽어도 뭐 법도 일단 하도급 현장 소장 책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재가 안 줄고 계속 왔는데 그렇게 버틴 게 이제 한계가 왔어요 이제. 세상이 다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유엔에서 기업의 사회적 윤리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 발생이 많이 난 회사의 제품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안 되거나 수출이 안 되게끔 그런 제재 조치가 유엔에서 점점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추세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안전보건에 대해서 옛날 같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 한 발짝 못 나가요. 그 삼성이 이번에 백혈병 계속 버티고 하다가 엄청 당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산업안전법을 보는 시각을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뭐 시간 남으면 보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제 우리 조합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이번만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으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재해를 줄이는 데서도 노동조합의 참여는 결정적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안타까운 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조합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노동조합에 듣고 노동조합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 근로자 대표라고 돼 있어요.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있으면 당연히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 대표겠죠. 그만큼 법을 만드는 데서나 어떤 지침이나 여기에 한 줄도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없어요. 안전보건에서 노동조합 참여는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해율을 줄일 수 있는 제일 획기적인 방법인데 이건 노조도 좋고 회사도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진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법은 한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인식과 마인드가. 아직도 노동조합을 대립적인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즉 그렇게 가가지고는 기업도 망하고 노조도 망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적으로 가고 그렇게 협력적으로 갈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분야가 사람 안전보건인 거예요. 노동조합이 스스로 이렇게 안전보건 지켜줘서 사고 안 나면은 앞으로 그게 이익인 회사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이제 바뀌는 이제 추세가 돼야 되고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못 따라가면은 단체 교섭에서 그걸 따내야죠. 노동조합이 안전보건에 참여해 줄게끔 그냥 안전관리자한테 회사한테 다 맡겨놓고 제일 나면 이제 와가지고 뭐 보상해라. 이건 정말 뒷북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해가 나기 전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뭐 이야기 중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대부분 공감하시죠? 현장 활동하다 보면은. 산업안전법, 그러고 여러분 자료집하고 제 슬라이드하고 많이 차이가 날까요? 원래는 너무 양이 많아서 자료집 있는 내용 막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하고 제 슬라이드하고 여러분 강의 책자하고는 많이 이렇게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요 슬라이드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안전법 보면 크게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 안전보건 규칙, 취업 제한 규칙, 고시 예규 훈령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모든 법이 다, 법 시행령 다 있죠. 시행 규칙까지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저게. 저기 보면 안전 파트, 보건 파트가 또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기준에 엄청나게 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그거 안 지키면 다 처벌받아요. 저기에는 프레스기 사용할 때 어떤 안전지침을 지키고, 뭐, 크레인은 어떻게 하고, 양중기는 어떻게 쓰고, 화학물질, 폭발물질 어떻게 다루고, 안전보건 표시는 어떻게 하고, 엄청 세부적인 게 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이 워낙 방만하고, 양이 방대하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저게 어느 법 어디에 위반했는지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워낙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방대해서. 타워크레인, 붕괴 많이 되잖아요, 이게. 타워크레인이 붕괴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실치 해체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이게 넘어지거든요. 사고 조사해 보면 원인은 정말 단순해요. 볼트 하나 안 조아온 거, 볼트가 불량이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면은 두명 이상 사망자가 놓을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타워클램 그 자체가 좀 가설 구조물이죠, 이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국가에서도 건설하면 그냥 타워클레인 노이로제가 걸린 만큼 타워클레인 사고가 이게 사망률에 워낙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근데 조사해보면, 여기 볼트 하나 잘못 쪼은 게 원인이에요. 그럼 누굴 처벌해야 돼요? 사고 원인 찾기는 쉬워요. 그죠? 딱 해보니까, 다음 건다 문제 없는데, 볼트 하나. 그러면 이 볼트를 쪼은 놈이 조립한 사람이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될까? 그게 아니거든요. 원인은 볼트 하나 떨어지면 볼트가 떨어진 이유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된 건지, 강풍이 불어서 그게 못 견딘 건지, 좀더 파고들어가면 원인은 엄청 다양한 거죠. 그러면 타워크레인은 제조한 사람이 아주 응태도 제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될지, 아니면 제조업체가 있고 또 빌려준 대업체가 따로 있어요. 또 타워 크레인은 그걸 검사도 안 하고 막 빌려준
대업체가 잘못했는지, 대업체하고 또 조에 배치한 업체가 또 달라요. 이거 조에 배치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공사 현장 본청 소장이 다 관리 감독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나중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배우겠지만은 있는 법이 또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가 물론 쉽지도 않지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구한테 최종 물을 것이냐를 밝히는 과정이 엄청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재해가 나면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목소리인지, 그게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 설치 해체 업자한테 말하는 건지, 운청 현장한테, 현장 소장한테 말하는 건지, 국가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다 주체에 따라 틀린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걸 안다면은 각 국가가 해야 될 의무. 국가는 타워크레인 운행 자격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더욱더 강화시켜라든지 각 주체별로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재발방지 대책 강구하라 해놓고 이제 도와서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강구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잠깐 통계를 잠시 볼게요. 재해 관련 통계인데 2017년 재해 근로자 수가 약 8만 명 정도 돼요. 8만 9천 명, 그러니까 9만 명 정도죠. 이 중 사망 근로자가 964명이었고요. 그러면 매일 240명의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3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서 3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죠, 저게. 다음에 산재 은폐 적발 건수, 은폐 건수가 아니고 적발된 건수예요. 14년에 726건, 15년에 736건, 16년에 1300건, 3년 동안 2800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산재 통계는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산재하는 전문적으로 입장 안 믿죠, 저게. 은폐가 워낙 많으니까. 상담하면 다 놓아요. 아, 저번에 다쳤을 때는 뭐 대충 다쳐서 사업주가 뭐 공상하자 해서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디스크가 진짜 심한 것 같아가지고 뭐 퇴사하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요. 벌써 근로자 한 명이 알고 있는 것마다 산재 한두 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좀 아파야지. 근로자가 산재 신청할 정도가 됐다는 말은 벌써 퇴사를 각오하고 산재 신청한다는 말은 산재 신청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기업 문화에 있어서 마치 죄인처럼 되어버리는 이 잘못된 문화. 솔직히 산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 기업 문화적으로, 기업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돼요. 즉, 우리가 그, 저는 한 번씩 그 TV에서 그 미군 유해 발굴 있잖아요. 미군인들이 우리 6.25 때 그 참전하다가 사망해서 그 유해 발굴을 찾겠다고 아직도 그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 그 큰 나라가 시신 항구 항구에 대해서 지금도 엄청난 비용을 들였어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의 그건 자기 국가에 대한 긍지 잡으시면 그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도 산업 전사하고 있으면은 진짜 그 기업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근로자들이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정말 사망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물론 그때도 안전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런 환경이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기업을 위해서 뭐 사망했으면 저건 동상이라도 기업 앞에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오히려 근로자들이 그 기업을 다시 볼 것 같아. 아, 우리 회사가 조금 사업 안전법 못 지키고 했지만은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업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은 근로자들의 어떤 기업에 대한 바라본 눈빛이나 자부심이 완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재해가 나도 근로자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의 뭐 심한 중대 사고가 나야지 산재가 처리되지, 그만큼 다치거나 아프거나 질병 걸리거나 이러면은 감히 이야기를 못하는 이런 기업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산재가 제대로 신고가 되겠으며 저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기업이 삶을 바라보는 게 단순히 인적 자원 말 그대로 자원적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걸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부터 같이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잖아요.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존엄을 딱 회사한테 내가 임금 200만원 받으니까 딱 내 노동력만 딱 집에 인격을 두고 떼놓고 오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의 존엄과 인격을 다 같이 갖고 오기 때문에 아, 부장이 그냥 일 못했으면은 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하면 되지.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다친단 말이죠. 이게 정신적으로 엄청나겠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비용까지 만약에 기업이 다 주려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아 내가 늘 이렇게 사용 지휘 명령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너의 인격과 존엄도 다칠 수 있어. 그럼 그게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그죠? 그럼 임금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일본은 이제 점점 그런 사회가 오고 있어요. 일본은 인구 확 줄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 실업률이 없다고 하잖아요. 100%잖아요, 취업률이. 이제는 일본은 달라질 거예요. 근로계약서며 근로자 대한테도 제발 우리 회사에서 그분만 해달라. 이제 다 바뀌어요. 기업 문화, 안전 문화, 성난한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는 한편으로 인구가 부족하니까 막 추산 장려를 하는데 한편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국가가 반성할 때가 됐다. 진짜 우리가 인구 자식을 정말 인구수를 줄이고 근로자가 없어져 봐야지. 아, 이제 사람이란 게 아무리 노력까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막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다 뽑아놓고 교육 다 시켰어요. 기업 돈 대대가지고 이제는 근로자 스스로 기업에서 대학교에서 뭐 다 기업에 들어갈 공부까지 하고 또 사설 학원 가서 그 기업에서 배울 기초까지 다 배워가서 딱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기업 투자도 별로 안 하죠.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구가 줄면은 이제 향후에는 기업도 그런 마인드가 바뀌겠지만은 지금 미리 그런 게 바뀌어야 되겠죠. 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요? 산재 은폐의 측면 이야기하다가 기업 문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저게 숨어있다고 봐야 되고 그 우리나라 재해율은 0.5%예요. 30년 전에 비해서 저기 2.6% 정도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 저게 우리나라 재해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되어 있어요. 저것도 저 산재 은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망률은 선진국보다 엄청 높게 나와 있어요. 그 사망 만인율이라는 것은 근로자 만 명당 사망할 비율을 따진 건데 우리나라는 0.52%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0.15 약 3.5배 수준이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죠. OECD 국가 중에 사망률 1위예요. 왜 저 산재 건수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거나 하위인데 사망률은 왜 제일 높으냐 모르겠어요. 사망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워낙 중대재해니까 저거 사망했는데 산재 신고 안 하면 그거 엄청난 처벌받거든요. 사업주 바로 즉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노동부에. 그 저건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저것만 지금 덜렁 그럼 저 말 그대로 은폐된 게 다 나타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산업재해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나라에서 즉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좋은 에어컨 냉장고 쓰는 그 혜택이 은폐된 산재 환자가 있었다는 거죠. 전 국민이 이렇게 편리하게 핸드폰을 이 정도 소득에 다 쓰는 그 뒷이면에는 저 많은 산재 은폐가 숨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사회적 보상은 아무도 안 됐고 희생으로 남아있다는 그 통계엔 그런 게 묻어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산재 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가 전체의 약 72% 차지해요. 위험의 외주화 이런 용어 많이 들어봤죠. 좀 TV만 틀면 하도급 하청업체 다 거기서 죽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예? 위에 위험한 업종은 도급을 주면 안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합법화 다 됐거든요. 50인 이하에서 저렇게 사망률이 72%면은 사망 아닌 일반 산재도 그만큼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다 50인 이하에서
쟤들 줄이기 위한 이게 초점을 가야 되는데, 산업안전법의 좀 중요한 규정은 다 보면 100인 이상이에요. 100인 이상만 지켜야 될 법. 100인 이하는 그냥 다 아직도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법을 조금만 푹 갖다 대면은 다 기업 못하겠다 이렇게 될 걸 국가가 걱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특히 50인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노무사들도 하지만은 자율점검제 이런 게 있거든요. 노무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안게끔 컨설팅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 비용을 국가가 대주고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진작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가서 미리 점검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정말 이 당장 큰 사고가 날 분야라도 이렇게 점검해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 전혀 없었죠. 아직도 법에는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방치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100인에서 50인, 30인 점점 근로기준법처럼 이제 적용 규정이 내려오겠지만은 저게 유럽하고 완전히 틀릴 거예요. 유럽은 아마 근로자 두세 명만 써도 지켜야 될 법이 엄청날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차이란 거죠. 이게. 뒤에 보이나요? 저 슬라이드? 2010년도에 저 통계 보면 이제 재해 근로자 수가 9만 명이고 이 중 2,200명이 사망했고 평균 저는 또 6명 노동자가 사망이고 선진국에서 사망률이 이제 14배 높은 걸 나가 있고 2010년도 산재로 인한 국가 전체적 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17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240조잖아요. 그죠? 원래 신문부가 약 240조인가 그 정도 된다는데 17조면 엄청난 비용이 실제 은폐 빼고도 저 정도 비용이 나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 비용을 예방하는 데 썼으면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방하는 데 그만큼 못 쓰고 있거든요. 기업도 국가도. 서울시 예산의 약 82%가 그 산재 경제적 손실 비용으로 노는 거예요. 그 2010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재해자가 다쳐서 실제 일을 못하면 기업도 손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지 기업도 윤을 내기 때문에 그걸 일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국제적 기준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 한 해의 근로 손실 일수가 5,600일이에요. 그 5,600일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지수가 한 해 51일밖에 안 돼요. 노사분규하면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막 경제가 침체하고 뭐 고용이 안 되고 막 신문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노사분규가 다 악성 대기업 노조 뭐 규정 노조 그런 것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망할 듯이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해봐야 근로일수고 손실지수는 51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지수는 5,600일이에요. 근데 5,600일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이야기를 안 해요. 관심도 없고 노사분규만 막 크게 이슈화 시키는 거죠. 이게 저기 더 크고 저걸 줄이기 위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거죠. 재해 발생 형태를 보면요, 특히 금속 제조 쪽도 그렇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다 전체 통계. 협착이라는 거 끼는 거죠. 전도, 뭐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 기계든 뭐 건물이든 뭐 사다리든 넘어져서 다치는 거. 추락, 떨어지는 거. 저걸 재래형 재해라고 그래요. 저게 전체 재해 50%. 즉 저 말은 저런 거는 눈에 보인단 말이죠.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막을 수 있는 재해예요. 충분히. 근데 유해 물질 이런 건 솔직히 그렇게 쉽게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또,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야 돼요. 환기장치, 배기장치, 건강검진부터 해서 엄청난 시설 관리 비용 많이 들여야지 유해 물질은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재래형 재해는 안전 담당자가, 관리 감독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금만 제대로 가동되고, 근로자 스스로도 자기 안전을
보호할 마음적 예력 조금 있으면은 저만큼 차이가 안 나죠. 근로자도 자기 안전을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관리감독자도 관리감독자가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자기도 일이 있어요. 이게 관리감독자가 작업판장이거든요. 자기 일 해야 되는데 옆에 동료 사고 나는 안 나겠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눈에 보이는 저런 재대형 재해가 50% 이상 차지하는 이상 우리나라는 이게 산업재해가 줄 수가 없어요. 저런 걸 먼저 최소한 잡아야지 눈에 안 보이는 건강, 유해물질 점점 잡아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재해 유형을 갖고 있어요. 선진국은 저렇게 확 줄죠. 아, 동남아 가니까 아직도 이게 외벽에 세우는 가설 자재 있잖아요. 그물 외벽에 이게 동바리 세워가지고. 와, 동남아 아직도 대나무로 하더라. 우리는 다 광관, 철관으로 하는데, 거긴 아직도 대나무로 해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OECD 국가에 가입한 나라인데, 아직도 저 재대형 재해가 저렇게 크다는 거는 심각한 거고, 업종별 체율을 보면 제조업이 34.5%. 제일 많죠. 역시 공장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사업장 현장에서. 그 다음에 건설이, 그 서비스업은 전 숫자는 좀 의미가 없어요. 워낙 서비스업은 쪽수 자체가 몇 배가 많으니까. 서비스업은 다 영세 사업장 있잖아요. 처음에 닭집부터 해서 음식점 이런 데서 아주 주방 아줌마들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 게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의미 있는 숫자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우위는 사업 안전보건도 대부분 서비스업에 대해서 뭐 안전보건 지침상 한 개도 없어요. 주방에서 안전 관리. 이런 거는 가이드북 같은 건 있어요. 이렇게 안전보건 관리 지침에 이런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뭐, 안 지킨 데서 처벌 안 해주는 지침으로 있고, 대부분 시행규칙까지는 처벌이거든요. 그 처벌은 다 건설과 제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저기서 결국 다 재해가 발생하니까. 자, 이건 여러분 관련된 직종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금속 재료품, 금속 관련 재료품을 만드는 제조업, 재 유형, 2015년 기준이죠. 2015년도에 이제 금속 관련 제조업 쪽에서 재해자가 732명이 나왔고 사망자가 23명 나왔어요. 그 중에 끼임 사고가 654명, 물체 맞음 102명, 부딪힘 67, 추락 44, 넘어짐 43, 절단 매임, 찔림, 깔림, 뒤집힘, 무리한 동작. 이게 이제 재해 숫자대로 제가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상 온도. 저 대부분 뜨거운데 손 띄는 거죠. 고열의 화상 사고고, 그다음 화재 폭발 9건, 6건,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이 74건, 의외로 많아요. 제조업 쪽도 유해 물질에 의한. 저 끼임부터 저 뒤집힘까지 보면 저거는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재예요. 작업 통로에 막 물건 아무 때나 막 방치해놓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저도 취미 생활을 이제 목공을 해봤어요. 원목 가구, 이제 가구 짜는 취미를 했는데, 거기도 다 기계 쓰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를, 이렇게 문형톱에 이제 나무를 이렇게 밀다 보면은, 한개 합판, 한개밀 때는 뭐 집중해서 하죠. 근데 내가 오늘 큰 가구를 짜면은 수십 개를 밀어야 되잖아요, 이게. 밀다 보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손에 약간 이게 톱날에 탁! 댄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목공 한 4, 5년, 내지 10년 한 사람 치고 손가락 이렇게 멀쩡한 사람 거의 없던 정도로 다한 번씩은 다치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목공 기계 중에 원형톱이 손이 딱 대면 저절로 휑! 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기계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로자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의 제이유는 그 0에 가까워요. 사람은 이 뇌란 게 엄청 복잡하고 창의적인 건 잘하지만 단순 반복을 해버리면 정말 바보처럼 제 사고 난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고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데서 다치지? 말도 안 되는. 눈 놔두고 왜 합판에서 넘어지 다치냐고요. 사람은 그만큼 반복하거나 늘 일상적인 데서는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할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기계를 만들 때는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야 돼요. 아, 이 인간이란 건 언제든지 바보같이
롤러에 손 넣으면 안 되는데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안전가드 또는 방호장치 또는 자동 스톱 기계를 다 장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재래식 기계는 그게 없잖아요. 다 그러다 잘리고 찔리고 말려들어가고. 산업안전은 그건 거예요. 사업자한테 요구할 때 재방지 대책 강구하다가 아니라 기계 바꿔라. 자동 스톱 되는 기계로. 이렇게 요구해야지 뭔가 이야기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우리 근로자 손 잘렸으니까 재방지 대책 세워주시오. 보상금 얼마 주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또 잘릴 수 있는데 다음 근로자가. 기계를 바꿔라 이거. 기계 있더만 네가 돈만 조금만 투자하면은 이런 기계가 있고 이런 배기장치가 있고 이런 국소 배기장치 다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고 제조업은 이제 그런 게 실제 중요해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금속 제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 10가지 이건 어디서 찾았느냐면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업종별로 재해 유형과 안전에 관련해서 자료가 엄청 많아요. 업종별로 금속도 비철금속이냐 일반 금속이냐 따라서 다 왜 모든 사고 재해는 안전보건공단 다 접수돼요. 그럼 여기도 연구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제일 다 분석해요.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 분석에서 많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프레스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루고 크레이더를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루고 다 세부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처음에 근로하다가 근로 안 되니까 만화까지 만들고 이제 요즘은 동영상도 제작하고 그 정도 잘 돼 있어요. 거기 있는 자료 중에 제가 하나 뽑은 거예요. 저거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작동 중인 기계 또 제품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낀 저걸로 제일 많이 다친 거예요. 중량물로 옮기다 제품을 떨어뜨림. 중량물 옮기면 안 되죠. 사람이 왜 중량물로 옮겨요? 그럼 기계가 옮겨야 되겠죠. 기계 자동 장치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누가 허리를 다치면은, 그게 보상은 나중에 문제고, 왜 사람이 이걸 무거운 걸 계속 들게 만드냐. 이거는 컨베이어 벨트나, 아니면 지게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들 수 있는 기계가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하게끔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상 작업 중, 후처리 작업 중, 파편에 날라오게끔, 파편 안 날라오게끔, 방벽을 다 둬야 되겠죠. 용해 용탕 주입 작업 중에서 용탕에 접촉 차단 장치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이제 따지는 게 우리의 이제 역할인 거죠. 이거 쭉 읽어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들이 생산 중심으로 모든 사고가 되기 때문에 야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해? 바쁜데 그렇게 하면 이거 언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일까지 500개 찍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왔던 게 지금까지 시대였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500개 찍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찍어낼 동안 한 명도 다치면 안 돼. 이런 마인드가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제품의 품질에 더욱더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양호동에서는 이미 중국 못 따라잡잖아요. 찍어내는 건 중국이 쪽수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제품의 진로서 승부하려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규정을 쭉 보면은 내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노조 간부로서 우리 사업장에 뭘 이렇게 해야 될지 조금 이렇게 가미울 수 있을 거예요. 법에 다 했어요. 작업장 내 이동 중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짐 얼마나 많이 넘어졌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작업 통로 청소 철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법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데 제 그렇게 넘어지는 사고가 거의 한 20% 30% 차지하니까 그 시행규칙이 늘어났어요. 작업통로 청소 철적 자재 정리 철적 정말 초등학교에서 놓을 법한 이야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전기제품에 당연히 누전 차단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에 일일이 누전 차단기 다다다다다 있는데 실제 현장 가면 없는 거 엄청 많아요. 막 문어 발식으로 막 꽂아가지고 그 전장 가면은 그렇게 하다가 다 감전사고 나고 그 전장에 전선이 있으면 막 밟고 지나당기고 물건 자재 깔고 하면 전선이 이렇게 다 벗겨지잖아요. 그걸로 또 감전사고 나고 정말 사고는 막 눈에 다 보여요. 이런 게
지금까지는 그걸 못 봤지만 이제는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